2019년에 약 2,100번이 넘는 반유대주의 공격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모든 폭동의 관심을 이스라엘로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핍박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타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도집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시작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종일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종일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들도 지금 유월절 안식일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에게 빨리빨리 서두르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계약을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길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뒤에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어허, 기독교인인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들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뉴욕의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요. 모든 사람들이 렌트를 내지 못하고 모든 부동산이 막혀있는 가운데 그들이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브루클린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속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브루클린의 한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이 위치해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올토독스 주이시 무브먼트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하느라고 이렇게 렌트를 허락했지만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 정통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나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막 그 뭐 항의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태까지 그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의 이제 수염이 또 그들하고 예, 친근하게 다가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넌 수염을 왜 기르니?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까? 제가 다가가면요. 먼저 키파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리고 TC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합니다. 그 수염이 큰 몫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장소를 얻었는데 그럼 그곳에서 예루살렘이나 골란고원 에일라세에서처럼 똑같이 기도가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브루클린의 기도의 집을 시작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미국에서부터 돌아와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워치맨이 없다면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땅에서 24시간 7일 종일 종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특별한 이유는요. 전 세계 85%의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도 뉴욕시티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인구인데요. 그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최상위 7개 도시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알리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뉴욕에서 알리아가 일어날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알리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알리아 왜 중요한 겁니까? 알리아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둔 그 거룩한 성전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시고 그 이름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너무 중요해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탈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잖아요. 예슈아가 예루살렘에 횃불같이 탈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예슈아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시고 그것에 주목하시는데요. 바로 예슈아 그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알리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온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먼저 아브라함한테 주셨다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는데요.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장차 그 자손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영원한 유업으로 취할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유업으로 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런데 그 구원이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이 나의 예슈아시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슈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예슈아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약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업으로 취하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수와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이름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끼는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맑은 물로 씻겨서 새 영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제 나의 백성으로 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슈아 그 이름을 이스라엘 열두지파 이스라엘 남은 자들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다윗의 장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슈아 그 이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리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알리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대언해라. 에스겔이 말합니다. 내가 명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 이스라엘의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종일 종야 기억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리아를 위한 709절의 말씀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메스 목사님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책 맨 뒤에 부록에 수록된 709절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종일 종야 기억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이제 알리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제가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알리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700번도 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알리아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요. Let my people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탄목사님 책 뒤에 있는 700구절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알리아를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알리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려면 3,000불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족 숫자도 많고요. 그래서 가족이 온 가족이 전부 다 병원에 가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있는 그 유대인들 가정에서 자녀 한 명당 학비가 한 달에 1,000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라든지 치료가 무료인 이스라엘, 그리고 학비가 무료인 이스라엘, 그리고 각종 유대인 혐오 범죄들과 또한 모든 경제적인 문제, 모든 이런 여건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알리아를 고려하고 있고요. 지난 6월에 알리아가 전년 대비 56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6장에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들을 보내서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포수를 사용하셔서, 포수라는 것은 전염병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 범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고토로 돌려보내고 계신 상황에 있습니다. 그 뉴욕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렸다면서요? 그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뉴욕의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소문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현재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대부분의 뉴욕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가족들이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에 더욱더 취약했고 많은 숫자의 정통 유대인들이 코로나에 걸렸고요. 그리고 랍비들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장례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라도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군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 진짜 유월절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 깨닫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반 정통 유대인 여성분이신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그리고 폭동과 이제는 그 폭동을 넘어서 뉴욕 브루클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살인 범죄들, 매주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요. 두세 명의 그런 시민들이 매주 살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런 총격 사건, 살해 사건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짐작하고요.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알리아의 시즌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지금 참으로 알리아의 시간이 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 인구의 85%가 미국에 있고요. 프랑스나 러시아, 아르헨티나, 기타 등등의 나라에는 3%대 미만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만 이렇게 불균형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구소련에서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서방에서 알리아를 할 시간이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돌이키실 때 열방이 이스라엘 땅을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을 두 개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서방에서 대알리아가 일어날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지막 때 결국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현재도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근데 대부분이 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또는 구소련권이나 이런 데서 오고,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이 그냥 살기 편할 텐데 굳이 이렇게 척박한 이스라엘로 오려고 할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참 뒤에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지금. 와우. 자, 이제 그러면 선교사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가십니까? 아니면 미국으로, 뉴욕으로 가십니까? 이스라엘을 거쳐서 뉴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뉴욕에 있는 기도의 집, 매달 내는 월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 그 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이고, 네. 그 월세 말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달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손길에 따라서 계속 기도의 집이 운영될 것입니다. 아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집인데 계속 먹는 게 끊어지거나 또 집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나가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 부부 외에 다른 사람도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저희의 맨데이트는 24시간 7일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저희 장기로 지원한 저희 스태프들이 와서 그렇게 저희 기도의 집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게스트분들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나중에는 받게 되는 겁니까? 향후에 기도의 집이 안정화되고, 예, 그러면 브루클린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동네 한복판으로 이렇게 기도의 집 하러 들어가시는 분이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도 아니고 바로 한국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려야 하는데 왜 특별히 그 한국 분을 세우시고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3장 1, 2절에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많은 물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2장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성문을 돌파하고 들어가실 때 바로 서방에서의 대알리아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709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되고 찬양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일어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귀환을 위하여 기도할 시기가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짠해지는데 그 우리 브레드TV 시청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예,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709절의 알리아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뉴욕에서 저희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뵈니까 네. 마치 그 적진 한 복판으로 특수작전을 펼치러 가는 우리 특공대원을 보는 것 같아서 든든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계속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